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 첫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새해 소원을 빌며 한 해를 시작한 해돋이 명소를 이재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름과 안개를 뚫고 동쪽 하늘에서 밝고 동그란 해가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양의 해를 뒤로하고 원숭이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소중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작년에 태어난 우리 소영이랑 같이, 신랑이랑 같이 해서 더 소중하고 뜻깊은. 친구들과 함께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는 10대도. 사랑하는 이와 첫 해를 맞는 젊은이도 새해 소망을 기원합니다. 물론 가족들의 건강과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이제 좀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에 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저도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며 소원을 빌었는데요. 이곳 청주 부모산에는 수천 명이 넘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도내 해맞이 명소마다 첫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진 오늘. 짙은 안개 때문에 일출은 못 봤어도 가족들과 시작한 새해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가족하고 오니까 너무 좋고 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많이 들어 올 때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품은 소망은 서로 달랐지만 원숭이처럼 활기찬 한 해를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